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부터 광주에 상주하며 5.18 유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 씨는 지난달부터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한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선 전 씨 어머니 최모 씨의 음성을 통해 전두환 씨 자택의 회전벽을 밀면 나오는 비밀 공간에 현금이 가득한 대형 금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또 5명 넘게 있던 비서들이 목동의 아파트 한 채씩을 다 받아갔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.